안녕하세요. 비전 경영 연구소 최용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MBTI를 어떻게 코칭과 상담에 잘 활용하면 좋은지 MBTI 코칭 상담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MBTI는 원래 인간 행동 유형을 잘 알려주는 도구들이 크게 세계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디스크, MBTI, 이고그램, 애니어그램 이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MBTI는 성격 유형을 보는 그런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쓰는 성격 유형 진단 도구인데 이걸 어떻게 코칭과 상담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깍지 끼는 모습이 나오네요. 저도 이렇게 깍지를 끼다 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깍지 끼면은 늘 왼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사람들은요, 늘 하던 대로 내가 많이 행동했던 대로 그대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거 어떤 선호성이라는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과일이 색깔이 녹색이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요. 또 어떤 맛은 신맛이 있고 어떤 맛은 단맛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단맛을 좋아하는데 신맛은 나쁜 거야. 신맛은 틀린 거야. 그게 아니죠. 그냥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이든 색깔이든 이게 나쁜 것,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네,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두 모녀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상담하면서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까?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통계표로 만든 것이 MBT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TI는 1900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75년에 걸쳐서 두 모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 코치, 면담, 어떤 인터뷰 결과를 자, 그래서 각 유형에 이렇게 외향 적응적 태도가 뭐 사교적이다, 정열적이다, 적극적이다. 이건 좋은 거예요. 또 내향도 깊이 있다, 사려 깊다, 평온하다. 이런 거참 좋은 거죠. 자, 이걸 정적 태도라고 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ISTJ하고 ENFJ인데, 자, ISTJ는 별명이 세상의 소금형. 그래서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네 가지 상황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주장을 하거나 그럴 때 경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음 주 일정 중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또 당신이 걱정하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소한 것에 얽매여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MBTI 코칭 상담 활용 가이드라는 전자책을 출판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30년 동안 MBTI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코칭과 상담에 적용하면 좋은 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약한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